저와 함께, 우리와 함께. 유니세프와 함께 지금 이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함께하는 번호 080-076-1004. 유니세프. 추가되지 않으면서 환자 수는 모두 28명입니다. 보건당국은 치료 중인 21명도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 가운데 7번과 22번 환자가 완치 판정을 받고 오늘 중 퇴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1일 1차 전세기를 이용해 중국 우한에서 귀국해 아산과 진천의 임시시설에서 생활한 교민 366명이 모두 퇴소했습니다. 보건당국은 2주간 격리 생활한 교민들에 대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했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퇴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망자가 1,500명을 넘어섰고 확진자도 6만 6천 명을 넘었습니다. 후베이성을 제외한 지역의 신규 확진자는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베이징시는 다른 지역에서 복귀하는 시민들을 2주간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에서 추가로 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이 배의 확진자는 모두 21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배에 탑승 중인 미국인들을 전세기 2대를 동원해 대피시키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에게 손님이 적어 편하겠다고 한 말이 논란을 빚은 데 대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해당 식당 측은 엉뚱한 오해로 큰 파장을 일으켜 당혹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성태 의원이 오는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 우파의 승리와 당의 승리를 위해 백의종군하기로 결심했다며 공천 위원장에게 개혁 공천, 이기는 공천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4.15 총선에 대비해 검사 20여 명 규모로 선거범죄 전담 수사반을 확대 편성했습니다. 검찰은 일선 검찰청별로 수사 역량을 총집결하기로 하고 반부패 수사부도 투입해 전담 수사반을 꾸렸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과 충남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지는 등 오늘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번 미세먼지는 오늘 밤 전국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강하게 불며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곳곳에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24 오후 3시 뉴스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1차 전세기를 타고 돌아왔던 교민들이 2주 만인 오늘 격리 생활을 끝내고 퇴소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나와 떠나는 교민들에게 손을 흔들었고 정부도 격리 방침에 협조해 준 것에 고맙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중국 우한 교민들을 태운 버스가 정문을 나섭니다. 떠나는 버스를 향해 기분 좋게 손을 흔듭니다. 짙게 선팅된 유리 안쪽에서 반갑게 화답하는 교민들의 모습이 비칩니다. 경찰 인재개발원 앞은
올 겨울 들어 가장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5.6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10도가량 웃돌고 있는데요. 미세먼지 상황도 조금씩 호전되면서 낮 동안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하지만 밤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현재 호남 해안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오늘 밤에는 중부와 호남, 경남 서부 지역에도 비가 오겠고 새벽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기온이 낮아지면서 비는 점차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간과 제주 산간에는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오겠고요. 서울 등 중서부와 호남 지역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비와 함께 찬 공기가 밀려오며 내일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우선 내일 서울 아침 기온 0도, 대전 2도, 광주 3도 등으로 오늘보다 2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서울 0도, 대전 2도, 대구는 6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7에서 15도가량 낮아 춥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 기온은 하강 곡선을 그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오후 3시 YTN 23 아침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